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려지고, 이 성령행전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행전의 한 부분을 우리가 맡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성령 행전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저희는 이 두 주간 터키 앙카라와 또 안디옥 지역, 많은 지역은 좀 가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두 군데를 돌아보고 또 이어서 카스타모니와 듀스데 그리고 볼루 지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 SWM 선교회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연합중보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막 지났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연합중보기도회가 2016년도로 해서 10년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허락하실 것인가, 어떤 사역을 보여주실 것인가,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아마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난민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 난민들에게 우리가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빵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 깨닫게 하셔서 Bible and Bread 캠페인을 통해서 처음 1차 캠페인에 모아진 헌금 5만 80불을 제가 잘 전달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모아진 헌금 6만 불을 제가 또한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 1월 1일부터 또 3월 31일까지 모아진 헌금을 제가 4월 아우리치 사역에 여러 팀으로 흩어져서 난민들을 향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모아진 재정을 또 그들을 향해서 아름답게 나누며 흘러보내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마치 어떤 영적 전쟁 중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사단의 진, 어떤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눈과 귀와 가슴과 모든 삶을 사로잡고 있고 악의 영에 어떤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세계의 어떤 기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타파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는 1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왔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중에 저희가 두 주의 사역 가운데 2박 3일을 저희와 그동안 함께 기도했던 연합중보기도회에 함께 참여했던 선교사님들을 12가정을 초청을 했습니다. 두 가정은 제가 오지 못했고 10가정이 오셨는데 10가정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회의하면서 하나님께서 넥스트 스텝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많은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제야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요 교회를 개척해야 될 때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굳이 그 얘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주신 마음은 지금이 무슨 뭐 꼭 복음을 전할 때고 교회를 개척할 때인가라고 느낀 것은 연합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각자의 사역을 했다면 이제 사역자들이 우리가 함께 연합 기도했다면 연합 사역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역자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함께 팀이 돼서 연합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동안 이 기도의 어떤 파운데이션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함께 사역을 하자.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또 현지 교회들과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모임의 성격은 각자의 속한 선교 기관이 다르고 교단이 다르지만 터키에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연합하기 위해서는 모임의 구성이 돼야 되고 이름을 쳐야 된다 해서 이름을 짓는데 반나절을 소비했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SWM 터키도 막 세 개가 나오고 그래서 SWM이 너무 나오면 안 된다 해서 SWM 나온 것부터 지우고 또 이것은 우리 성격이 맞지 않다고 지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두세 가지 남은 것 중에서 또 다시 기도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뭐였냐면 아주 심플합니다. Partnership in Turkey. PIT. Partnership in Turkey. 이 이름을 짓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SWM 선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현지 교회가 있지만 이 PIT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우리의 가장 first priority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참 동역과 협력을 우리 PIT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연합 사역을 펼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가 약속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부르심대로 각 사역들을 정하고 소위원회 그러니까 커미티를 둬 가지고 그 커미티에 하나씩 혹은 둘씩 맡으신 분들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사역의 내용에 맞는 분들을 모아서 팀이 돼서 이제 터키의 복음화 킹덤 마인드를 가지고 킹덤 비전을 가지고 이 터키를 향한 이슬람권을 향한 연합적인 사역을 이제는 함께 펼쳐 나가기로 결단하자. 이러한 결론을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열 가정이 모였지만 아마 이제 1년 내에 이 마음과 정신과 철학과 비전에 함께 동참할 사역자들이 약 30가정 정도가 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이들은 우리와 함께 터키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슬람권을 위한 강력한 동역자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PIT 모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갑작스럽게 모이게 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터키 쿠틀리시 교회, 앙카라 쿠틀리시 교회 이사 목사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사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희 SWM 선교회와 앙카라에 있는 쿠틀리시 교회가 속해 있는 10개의 쿠틀리시 교회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요. 마치 조그마한 교단과 같은 그 어소시에이션과 저희들이 MOU를 맺은 게 있습니다. 하나의 뭐라고 해요? 전략적 양해 각서 같은 거를 맺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터키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로 하자. 이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또 사인도 하고 첫 번째 케이스로
한 선교사 젊은 가정을 우리가 보내서 터키 교회 리더십 밑에서 훈련을 받고 터키 교회 문화와 언어와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1년이 마치면 터키 현지인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지방으로 지역으로 파송하기로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1년 후에 이벨리에이션을 했는데 이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일을 너무 잘해서 1년간만 더 머물게 할 수 없느냐. 그 가정이 장수영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그래서 1년간만 좀 더 머물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오케이. 그래서 1년 더 머물고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이제는 파송할 텐데 어디로 파송하겠는가. 여러 지역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카스타모뉴 지역으로 파송하기로 하고 그 지역에 앞으로 현지인을 파송하는 걸로. 이미 우리 길레평 선교사님이 그곳에 계셔서 같이 동역하고 있지만 그쪽 지역이 이제 쿠틀시 교회와 어소시에이션에 들어가서 또 터키 교회에서 일꾼을 보내서 함께 동역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제 샘플이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뭐였냐면 이 터키 교회, 쿠틀시 교회가 지금 10개가 지금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는데 이 어소시에이션 안에 Church Planting Fund를 세우자. 이 Church Planting Fund는 Untouchable이다. 막 터키 교회가 막 한국 교회도 좀 그러겠지만 급하면 이쪽 구좌에서 이쪽 구좌에 돈이 필요하면 막 꺼내가지고 막 급하면 막 쓰고 나중에 모자라면 나불라라 이런 식으로 막 되는 그런 형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Church Planting Fund는 교회 개척에만 쓰여지는 펀드이기 때문에 Untouchable. 이거는 터치할 수 없다. 이 교회 펀드를 세우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할 때 선교사들이 현지인에게 생활비를 보조를 도와주거나 얼라원스를 주는 그러한 구조로 가게 되면 그것은 잘못하면 현지인 동역자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선교사를 의지하게 되고 또 갑과 을의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단코 건강한 파트너십이 아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절대로 현지인 동역자들에게 재정이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비록 외부에서 어떤 재정의 도움이 온다 할지라도 터키 현지 교회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철치 교회 안에 이 터키 교회 안에 Church Planting Fund를 세우면 된다. 그래서 모든 재정이 밖에서 들어와도 누가 헌금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Church Planting Fund에 이 재정이 들어와서 터키 교회 이름으로 지원을 하면 선교사를 의지하지 않고 터키 교회에서 지급되는 일정한 그 재정 지원 금액에 따라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한다면 선교사를 의지하지 않고 선교사를 바라보지 않고 함께 동역하는 좋은 그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Church Planting Fund를 세우자. 이거를 어그리 하겠는가? 오케이. 두 번째는 Exit Plan을 세워야 된다. 그게 뭐냐면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이사 목사님이 비즈니스가 잘 될 때는 자기 주머니에서 막 이제 사역자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막 A 사역자도 도와주고 B 사역자도 도와주고 한 10년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비즈니스가 완전히 지금 뱅크럽시 되는 상태에 머물러가지고 도와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언제까지 현지인 목회자를 도와주겠느냐.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엑셋 플랜은 이러하다. 아마 지방으로 가게 되면 처음 2년간은 풀리 서포트 해주지만 3년째부터는 75%, 4년째부터는 50%, 5년째는 25%, 6년째는 제로로 된. 그래서 적어도 7년 안에는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엑시트. 이 사람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플랜을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러 그 지방으로 갈 때 이 계획을 알고 내가 자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출발하는 거하고, 그냥 재정을 가지고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 교회가 이제는, 특히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러한 결단과 결심을 처음부터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러한 계획을 통해서 나아가도록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속 재정적 지원을 해주니까 의뢰 재정 지원이 오는 것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터키 교회는 자립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 개척할 때는 무조건 6년 안에 자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엑셋 플랜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함께 교회를 개척할 때 선교사들은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돕고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을 것이다. 빨리 자립해야 되니까 선교사가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도 나올 것이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사역에 빨리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역자가 올인해서 그 사역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 프로젝트의 엑시트 플랜, 자립할 수 있는 이것에 어그리하겠는가? 오케이. 우리 세 번째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터키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지금 81개의 프라빈스에 한 개의 교회가, 적어도 한 프라빈스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 동안 우리가 기대해왔습니까? 20년 넘도록 기대해왔어요. 물론 계속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만족하지 못해요.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개척이 되겠는가? 이 교회가 개척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개척하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바로 그 동원하는 교회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든지 한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우리 SWM 교회가, 선교회가 동원해보겠다. 고로 이 동원하는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10개의 어소시에이션을 이루어진 쿠틀리시 교회의 리더십 가운데 우리 PIT의 사역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의 선교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한 representative를 대표의 making decision 하는데 그 한 사람을 받아주어야 한다. 받아줄 수 있겠는가? 우리 PIT의 General Coordinator로 조요한 선교사님이 하시기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서 조요한 선교사님이 마침 쿠틀리시 교회를 나가고 있었고, 2년 동안 그 교회를 나가면서 계속 신뢰를 쌓아왔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페이퍼로 저희가 해서 SWM 선교회와 PIT의 General Coordinator의 사인과 그리고 쿠틀시 교회 이선 목사님의 사인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인을 하면 이제 구체적인 교회의 개척 운동이 이제 시작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연합중보기도 해왔습니다. 뭐였죠? UPM이었습니다. United Prayer Movement. 앞으로 이제 10년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의 모든 전력을 Church Planting Movement입니다. 이런 교회 개척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클리어합니다.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이 연합하기 시작하고, 현지에 있는 터키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후원 교회들, 기도하는 교회들,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우리 SWM 선교회 운영이사 교회들과 협력이사 교회들이 협력할 수 있다면, 적어도 매년 1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그런 비전을 감히 저희들이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앞으로 10년 안에
10년 안에 81개의 프로빈스 가운데 한 개의 교회가 개척이 돼, 한 개 이상의 교회가 개척이 되는 이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SWM 선교가 아직도 지금 재정이 빵빵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스태프도 뭐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메뚜기 신드롬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은 얼전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밀병기를 보내주셨는데 그 비밀병기가 누군지 아세요? 난민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난민들이었고 이 이슬람권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난민들을 지금 사용하셔요. 그래서 이란 교회가 터키에 100개가 있는데 제가 이란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참 신실하고 준비된 이란 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아프가니스탄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언어권이거든요. 파르시를 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란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은 곧 아프간을 위한, 아프간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병기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시리아 사람들이 이 아람말을 하는, 또 이라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준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집트 교회들이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된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가서 보내주면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한 가정이 바로 쿠틀시 교회에 와서 아랍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방문했던 쿠르디스탄 에르빌에도 이집트 선교사가 와서 그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아, 이집트 교회를 하는 게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진덴돌프 모라비안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집트로 가자는 거예요. 저보고 빨리 이집트에 가서 거기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도전하면 나올 사람이 수두룩 갔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그들은 재정이 없대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또 제가 미국에 와서 계속해서 외쳤어요. 왜 우리 2세들이 나오지 않는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왜 젊은이들이 헌신하지 않는가? 뭐 임보라 선교사님도 이제 헌신하고 나가겠지만 너무 적은 거예요. 이렇게 좀 가뭄에 콩나물 나듯이 한두 명 나는 거 가지고는 이건 너무너무 연약해서 이거는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보배롭고 귀한 것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군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마음이 답답하고 연약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늘 기도해 왔는데 사실 한 4인 가족을 선교지로 파송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이 됩니다. 적어도 미국에서 한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는데 적어도 미국 선교 단체에서는 5,000부 이상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면 5,000부 이상을 펀드레이징해서 한 가정이 선교지를 나갈 수 있는 가정이 지금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을 또 터키에 있는 현지인들을 또 이란 난민들 교회 지도자들을 파송하는 데는 10분 일밖에 들지 않아요. 언어가 준비가 되어 있고 문화의 문제가 없고 이미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계속적인 양육과 훈련과 또 어떤 그 영적인 케어 선교사들을 위한 계속적인 훈련 또 어떤 케어 또 계속적인 어떤 에듀케이션을 리더십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또 동역하는 교회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도전하고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신방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훈련시키면 이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10분째 일 비용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막 안 되는 막 우리 2세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막 지금부터 보내고도 적응하는데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급해요. 난민의 문제는 계속 되겠지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황금의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오겠는가. 다시는 이런 기회가 우리 생애 가운데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교회들을 좀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적어도 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너무 부담이 많이 드는데 적어도 현지인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적어도 한 교회가 뭐 500불 안 되면 두 교회가 한 선교사는 파송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뭐 80교회가 되든 뭐 160교회가 되든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찾고 찾으면 이런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래서 터키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까지도 연결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영적 재추수에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역들의 열매들을 우리는 우리의 세계 가운데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 끊임없는 유대인을 향한 거룩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았고 유대인들을 만났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속상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도록 소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바라보면 그 소망이 그런 것만큼 실망도 대단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심지어 우리 터키를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이 투르크 민족 사실 이 천년 이상을 아나톨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사단이 이 땅을 감히 내어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천년 이상을 지배해왔던 사람들의 영혼을 사단이 손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내어줄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과 피나는 영적 전쟁은 필요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터키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 인해서 우리는 참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2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저는 여기서 그들을 난민들로 보았습니다. 흩어진 난민들, 나그네 된 자들, 터키 땅에 와서 나그네 된 그들은 들으리라. 제가 이번에 듀즈디에 가서 어느 교회 지도자 그 듀즈디에 교회 지도자들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갔는데 남자들만 한 몇 명, 일곱 명이 있었죠. 남자들만. 꼭 아프간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아프간 사람들은 신방을 갔는데도 애를 보다가도 여자들 다 저기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 남들을 안 보려고. 아프간 사람이라. 그래서 안 보고 그 남자들만 와 있는데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설명해 달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란에서 추방 나가신 선교사님께서 이제 파르시를 말하시니까 통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프간 사람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뭐 적지 않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들으세요.
귀담아 듣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기도해 줬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은 우리와 얼굴 비슷한 몽골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도 적지 않은 이 동양인 계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뭐라고 그러던데 이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망 나왔는데 약 3개월 전에 부모님과 자기 자녀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부만 도망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머리와 왼쪽 팔에 총상을 입고 아직도 지금 불편한 가운데 도망 나와서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어떤 그 막 근심과 걱정과 그 분노와 막 그런 것들이 막 얼굴에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해. 어떤 정치적인 압력과 이분이 변호사였어요. 어떤, 예? 하자르죠. 하자르죠. 예. 어떤 그 무슨 문제가 좀 있었는지 변호사로서 국가의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가 어떤 원한 관계에 이제 침몰했는지 부모가 자식이 다 죽임을 하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런 게 제가 보니까 벌써 안경을 쓰고 뭐 안경 썼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인텔리겐츠는 아니지만 굉장히 인텔리겐츠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좀 특이하다. 저를 이런 데까지 이렇게 왜 왔나 변호사인데. 그런데 그 마음에 막 분노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쭉 전하고 기도 받겠느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여기 심장 이쪽에 있는 부분이 막 뜨거워졌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여기가 뜨거워졌다고. 그래서 그 이후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떠나왔기 때문에 hopefully 정말 그분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는 다음에 한 분이 우리 꼭 데려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더라고요. 그 가정을 갔더니 한 아이가 뭐죠? 뇌성마비. 네, 한 아이가 뇌성마비인데 처음에 그렇게 막 복음을 들을 때 굉장히 간절하게 듣는 걸 보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뭐를 기대하겠습니까? 많은 예수 이름으로 그 가정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뇌성마비에 걸린 이 아들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하는 여러 난민 지역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전쟁으로 인해서 도망 나온 이후에 약 5년 이상을 그냥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난민촌을 방문하면서 그야말로 질퍽질퍽한 그러한 어떤 땅 위에 텐트를 천막을 세워놓고 아주 좀 추운 그러한 지역에서 그냥 한 50여 명이 이제 텐트촌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을 이제 안디옥에 있는 우리 장성호 선교사님이 컨택을 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데 한 어린아이가 매일매일 갈아깨야 되는 다시 말하면 변을 볼 수 없어서 옆에서 변을 뽑아내야 되는 그래서 상처를 보여주는데 전쟁으로 해서 파편을 맞았는지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들을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먹을 걸 주고 또 생필품을 나눠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땅에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개척이 되면 인간의 연약한 문제들은 계속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진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이들에게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이들에게 우리는 빨리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교회를 개척해야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제는 우리 한국 이민교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더 이상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역은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 영적 대추수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담대함이 우리 선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기도 동역자들 가운데 그리고 여기에 올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된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 5년, 10년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